허방 1분의 발길 따라 17번째 이야기 고급 불교. 1969년 미국에서 돌아온 일봉 스님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학장과 교수로 있으면서 국내의 강연에도 수없이 참가했다. 한국 불교를 서양인에게 널리 알리는 것도 좋지만 세계적인 대석학인 일봉 스님의 말씀을 국내 신자들이 들을 시회도 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불만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일봉 스님은 외국도 중요하지만 국내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장차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어린이들과 청년들에게 호국불교 사상을 심어주기로 결정했다. 호국불교를 말하기 전에 일봉 스님은 항상 홍선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왜 호국불교가 필요한가를 역설했다. 홍선이란 쉽게 말해 불교의 수련법인 참선공부로 탐욕을 기르고 정신을 통일하는 것이다. 신라시대에 김유신이 무열왕을 도와서 삼국을 통일시킨 힘이나 신라의 화랑도가 수행과 정진의 원칙으로 삼는 것이 모두 홍선이다. 원광법사가 휘삼과 취양이란 화랑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준 옥에도 홍선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남북으로 갈라져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단일민족끼리 서로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쪽의 공산집단은 남북통일보다 전쟁을 일으켜 적화통일을 하려고 합니다. 나라를 섬기되 충성으로 다할 것 부모를 섬기되 효로서 다할 것 벗을 사귀면 믿음으로서 대할 것 전쟁에 나가서 후퇴하지 말 것 살아있는 것을 죽일 때는 가려서 할 것 조선시대 서산대사나 사명사당이 맨손으로 일어나서 외적을 물리치고 나라와 백성을 구한 것도 참선공부를 한 덕이었다. 일봉 스님은 호국불교 사상을 온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팔도강산 곳곳에 평화통일기원 11을 788여 개나 세우고 미국 일본 남미에까지 통일의 연원을 담은 비석을 세운 것은 잊혀져가는 호국사상을 되살리려는 노력인 것이다. 호국불교 강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실시했다. 첫째는 어린이를 위한 호국불교이고 둘째는 청년들을 위한 호국불교이다. 어린이들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남북으로 갈라져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단일민족끼리 서로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쪽의 공산집단은 남북의 평화통일보다 전쟁을 일으켜 전화통일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어린이들은 총과 칼을 직접 들고 나라를 지키는 것만이 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호국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은 호국은 어린이들만이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호국이란 무엇이 있을까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것,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등이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호국인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려주고 나서 서산대사나 사명당의 활약상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꾸며 실감나게 해주면 모두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청년들에게는 좀 더 어렵게 말했다. 우리나라는 불교가 융성할 때는 나라도 강했으며 불교가 제일 약해질 때에는 나라도 약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찬란한 문화재는 불교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호국 불교를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국가 경쟁력을 기르는 모든 것입니다. 즉 외국어를 익히거나 첨단 과학을 연구하거나 국기를 선양하는 스포츠 영웅이 되거나 세계적인 예술가로 성장하는 것 등이 모두 호국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밑바탕의 배달결의의 피 속에 들어있는 불교의 홍선입니다. 그래서 우주선이 달나라를 왕복하는 우주시대에 있어서도 호국정신과 호국불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봉 스님이 전국의 학교 단체 군부대 공공기관을 차례로 돌며 강연하자 강연을 들은 어린이들과 청년들은 저마다의 가슴속에 애국심을 기르기 시작했다. 호국불교를 강연하더라도 일봉 스님은 교과서를 가르치는 시기 딱딱한 교육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증을 내지 않고 좋아했다. 아무튼 일봉 스님은 나라를 아끼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곳곳에서 역설하여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일봉 스님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여 호국 정신을 일깨우려 했었다. 종교가 소중한 것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사람이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은 종교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없었다면 종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나라를 사랑하는 바른 애국심과 민족의 발전을 진심으로 바라는 올바른 전신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전통을 가진 우리 대달민족이 세계사의 주역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일봉 스님이 호국불교를 강연하고 다닐 때 한국을 방문한 말레이시아의 대승정 탐만한다 테라 스님은 시타르타 키드리이란 대승정 칭호를 주었다. 나라와 민족을 높이 샀기 때문입니다.
뉴멕시코 주립대학을 나와 폭발물을 취급하던 레이카슨 일병은 한국 불교를 믿고 나서 군종부를 옮겨 근무하다가 제대를 일주일 앞둔 71년 3월 일봉 스님께도 성이란 법명을 받았다. 한국에서 승려가 된 최초의 미국인이 발헤이카슨 씨이다. 이는 일봉 스님이 있던 불광동에 참관사를 다니며 선과 좌선을 배우다 승려가 되어 미국으로 돌아가 한국 불교의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글 정리. 이대 법왕 권한대행. 담화 총사 합장.